원투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네, 뭐 덕분에 아주 즐거운 야구하면서 즐거운 생일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. 그냥 처음에 딱 맞았을 때 이제 아차 했는데 이제 용규 선배님이 딱 잡고 나서 잡았다 이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비디오 판독 한다고 막 하길래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고 있는데 용기 선배님이 딱 들어오면서 저보고 성민아 잡았어 이러더라고요. 그래갖고 아 그럼 잡았겠구나 하면서 이제 안심하고 있었죠. 아직까지는 뭐 비결이라 하긴 뭐다 할게 없는데 뭐 일단은 포수 리드가 원체 좋았고 그 외적으로 이제 중간중간에 상대 팀의 타자들의 컨디션이 뭐 좋았을지 나빴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라 제 운도 좀 따랐던 것 같아요. 그냥 제가 못 던진 것도 많았는데 거기에 맞아서 이제 빗맞거나 뭐 그러면서 이제 좀 운이 좋았는 편이죠. 그냥 항상 늘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계속 잘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계속 팀이 우승할 수 있을 때까지 팬분들 여러분 모두 그냥 계속 응원해 주시면 분명 좋은 모습으로 보답드릴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시작하겠습니다. 지난 좋습니다. 파이팅 나이츠. 모르겠습니다. 2300 루타는 별 그래도 큰 의미가 있는 건가요? 아무튼 뭐 지금까지 프로에 와서 또 그만큼 친 거니까요. 뿌듯하고요. 또 앞으로 더 많은 기록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아 사실 그거는 호수비가 아니고 타구를 보는데 저쪽 조명의 타구가 같이 겹쳤었어요. 그래서 제가 좀 뒤로 움찔하다가 어떻게든지 찾아내려고 다시 이제 봤는데 앞에서 이제 타구가 보여서 다행스럽게도 잡았는데 조명의 타구가 가리지만 않았어도 좀더 쉽게 수월하게 잡을 수 있는 타구였습니다. 뭐 항상 간단한 것 같아요. 뭐 타석 나가면 출루 무조건. 그리고 수비 나가면은 저희가 지금 굉장히 타격적으로 좀 활발하지 못하니까요. 또 중간 투수들 부하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조금 수비에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. 1919좀 집중하는 거.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저희 선수들처럼 저희 키움 팬분들도 굉장히 지금 힘드실 텐데요. 저희 팀 반드시 좋아질 거고 또 분명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저력이니까요. 또 선수들이 워낙 열심히 하고 있고 그라운드에서 좀더 많은 승리하는 모습들을 팬분들한테 꼭 보여드릴 테니까 야구장 찾아오시고 또 TV 시청하시면서도 한 선수 한 선수 저희 키움 선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